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 돌아오죠. 네, 그렇죠. 얄짤 없죠.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명호 씨는 20살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가시겠어요? 20살로 돌아간다면 내걸 지금 다 가지고 간다면 뭐 내가 뭐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20살로 간다면 가시겠어요? 잘뭐 모르겠네. 간다고 비트코인 이런 거할 수는 없어. 아, 그런 건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그런 거 못하고 그냥 지금의 어떤 뭐 기능이나 이런 것들만 갖고 가는 거야.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다. 아, 그렇군요. 이누 씨는요? 저도 갈것 같아요. 갈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군대가 좋아서? 아니, 그런 건 절대 아닌데 군대를 다시 가야 되잖아. 갈 거면은.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특히 남자들은. 남자들은 그 제대 직후로 가라 그러면 거의 100%가 근데 이제 20살로 가라 그러면 군대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약간 약간 망설인다고 고민이 돼. 약간 망설이게 되는데 근데 그 어떤 한 분야에서 좀 극단적인 극한의 성취를 이룬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 업계에서 정말 1위를 하고 완전히 탑까지 갔던 분들은 젊었을 시절로 돌아가겠냐고 그러면은 안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 너무너무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던. 정말 자기를 갈아 넣으면서 그 탑을 찍었던 그 과정이 너무너무 괴롭고 다시 간다고 또 그렇게 할수 있을 거란 확신도 안 들고 그분들은 이미 두번산거 아니에요? 아, 한번 돌아가서 그렇게 산 건가? 그래서 오히려 진짜로 그 젊었을 때그 성취를 너무 크게 엄청나게 자기를 갈아 넣어서 이뤘던 사람들은 돌아가는 거를 되게 두려워한다는 그런 그럴 얘기를 수 있을 것 듣고 네,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뭐또 굳이 돌려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긴 드네요. 흘러가는 네, 거니까. 흘러가는 건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if는 뭐 없는 거지만 가끔 상상해 보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만약은 그렇죠. 없는 거죠. 아, 만약은 네. 없는 역사의 if는 없고 뭐 시간은 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상상해 보면 재밌지 않나?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시간을 돌리면은 시간을 돌려서 자, 그러면 이제 뭐 입맛대로 우리가 저기 제대 직후로 갔다 쳐봅시다. 가면은 그때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이걸 할 것이다. 이걸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살 것이다. 뭐 아,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제대 직후로 간다면, 저는 글쎄요, 저 활동을 좀더 일찍 시작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활동을 일찍 시작했다라는 게그 이제 어떤 일적으로 뭐 레슨을 하거나 이런 것들보다 개인 네네네. 음악 활동을 더 음악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렸을 때 활동을 시작을 많이 못했던 게 약간 아쉽긴 하거든요. 그게 그렇군요. 음악적인 저의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렇군요. 조금 더 일찍 이쪽으로 뛰어들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큰 성취가 있지 않을까? 그랬지 그쵸. 않았을까. 늘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싱어송라이터 그 저기 뭐야 하면서 제가 한 30살 때까지 홍대에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되게 지금은 그 경험이 소중하고 즐겁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거 딱 커트하고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바로 그냥 업자의 길로 업사이길로. 그러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는 사실은 이걸 제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는 그렇죠. 음악을 한다는 게뭘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맨 맞아. 땅에다 헤딩하는 그냥 거였으니까. 음악이 좋아서 하는 거였기 내가 뭐 때문에. 하고 싶다고 뭐 무슨 작곡가로 뭐 누구한테 곡을 줄수 있고 뭐 방송 음악을 할수 있고 뭐 이런 기회를 뭐 받고 내가 그 맞아요. 루트를 알아야 그걸 하는 거지. 맞아요. 지금 그걸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돌아간다고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현생을 열심히 삽시다. 어차피 못 돌아가. 못해, 못해. 현생을 열심히 사는 걸로. 자, 오늘은 네, 어차피 돌릴 수 없는 시간. 그렇죠. 네, 그렇죠. 지우드는 그래서 5년을 절치부심을 해서 네, 그 시간을 이제 충실히 써서 네, 보상받기 지금 위한. 네, 더 좋은 악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우드 골든에이지 커스텀 OMM 모델입니다. 저희가 올라간 것들 그 다른 분들 이제 뭐 리액션도 좀 보고 하니까 다들 괜찮은 기타가 나온 것 같다. 뭐 다들 이런 좀 평가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라인입니다. 골든 에이지 커스텀. 으흠. 자, OMM 모델 시더 한번 살펴볼게요. 149만원. 이게 이제 가격이 좀 싸죠. 스펙 자체가 그렇죠. 지금 계속 뭐 약간 마호가니라도 에디론닥이 올라가던가 맞아. 아니면 로즈우드던가 이런 식으로 맞아. 해서 150이 다 넘었었는데 요거는 시더의 마호가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재 가격이 조금 싸서 149만원 제일 저렴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전장 100cm. 무게는 1.75kg로 가볍습니다. 두께 100mm에 구프레 뒤뜰레는 76mm 전체적으로 컴팩트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쉐입은 OM 바디, 솔리드 시더 탑에 축구판 솔리드 마호가니 역시 올솔입니다. 이쪽이 마호가니 무늬가 굉장히죠. 측판 마호가니도 보면은 그때 그 에디론닥 그 모델보다는 조금 덜 화려하지만 그래도 마호가니가 굉장히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부위를 사용을 해서 역시나 디자인적으로 나름대로 꽤 임팩트가 있는 모델입니다. 4개도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오픈기어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3.8mm, 지판은 에본이 사용되어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5mm, 브릿지 역시 에본입니다. 전용 하드 케이스 포함된 모델이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요런 게 어울릴 거라 생각을 하고 쳤는데 다시 쳐볼게요. 네. 여기는 다 예상을 조금 넘어가. 이 예상을 좀 벗어나네요. 생각보다 엄청 밝아요. 네. 굉장히 좀 모던한 사운드가 맞아요. 나네요. 목재 구성에 비해서는 오히려 로즈가 훨씬 생각보다 차분하고 편안하고 마호가니는 다 약간 좀 더 도시적이고 약간... 모던하고 맞아요. 영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그 에디론닥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에디론닥이 훨씬 더 그 건물 자체가 크고 화려한 느낌이 좀 있는데 요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소박하긴 좀 소박한, 하지만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런 목가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것도 완전히 신축의 아주 영한 느낌. 맞아요. 네, 오피스텔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거 사운드가 조금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그죠? 차분하죠. 왜 이렇게 지지? 엔딩 짝 띵동 딱 막 난리 안 아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이런 약간 그 평범한 느낌의 이런 느낌보다는 딱 방금 처럼 이렇게 조금 네, 움직여가면서 사운드가 모던해서 이런 디테일한 플레이들을 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고요. 이런 사운드가 조금 잘 어울려요. 굉장히 차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G계열 그 맞아 그걸 친 거예요. 그걸 쳤는데 생각보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애가 네. 하이 영역대도 그러니까 초하이 영역대가 많진 않거든요. 많진 않은데 하이 영역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모던하고 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운드가 맞아요.
억제 스펙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지휘 대상. 그러니까 네. 조금 잘 들어봤습니다. 달랐어요. 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들려요. 아카스케로.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아카스케로 잘 들어봤고요. 역시나 생각보다 아주 깔끔하고 모던하게 사운드가 뽑힌 아카스케로였습니다. 자, 마호가니 시던데 다크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네. 어떤 뭐 그늘이라든가 약간 우울함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빠져있는 시더와 마호가니의 조합. 음흠. 아주 독특합니다.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그런 어떤 목재 특성과 그리고 바디 이런 걸 봤을 때 예상했던 걸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지우드라고 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우드.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MZ 마호가니. 네. MZ. 요즘 것 같은 느낌이죠. 맞네요. 요즘 것 같아. 아, 요즘 것들. 그러지 마. 꼰대 같아.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75점, 평균 점수는 73.5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의견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운드 점수를 28을 줄까 27을 줄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기대하는 시더의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하고 달랐기 때문에 아, 네. 그냥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느낌이라기보다 또 그렇죠, 예상 그렇죠. 가능한 게 또 있어야 예상했... 되니까 네, 네, 아, 그렇죠. 시더의 매력이 잘 나왔다기보다는 그렇죠. 의외 아, 맞아 의외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기대했던 걸 충족시켜준 느낌은 그렇죠. 아닌 거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명호 씨는 지난 시간에 썼던 DRR 모델이랑 다 똑같은데 사운드만 1점 빠졌고요. 저는 사운드는 1점이 빠졌는데 가성비도 올라가고 디자인도 하나 올라갔어요. 저는 지금 지우드의 마호가니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우드의 마호가니 계열의 그런 감성이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죠. 네, 이런 맞아요. 모던한 사운드인데 저는 어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돼서 아쉽다기보다 이게 기대를 뭐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걸 더 좋게 만족시켜준 느낌이라 저는 거기서 오는 좀 만족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호가니가 무늬목으로서 되게 맞아요. 이 칩판이 저번에도 그랬고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디자인 점수 하나 올렸습니다. 73.5. 아, 결국에는 지난 시간하고 총점은 크게 똑같네. 73.5가 나왔네. 아, 그러네. 돌고 돌아 73.5.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